네, 8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잠언의 말씀은 잠언 16장 1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경영이란 말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영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원 가능한 수단을 또 동원하고 계속적인 시도와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과정을 이야기하겠죠. 성취하는 겁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를 성취하느냐, 그것을 경영이라고 하고 이 경영을 잘 이뤄갈 때 그것을 리더십이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영의 시작을 보면은요, 마음에서 시작해요. 겉으로 드러난 계획 이전에 마음에서 생각하고 수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고 투명할 때, 욕심 없이 또한 그것이 냉철할 때에 선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경영의 성취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서 복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있잖아요. 그 마음의 경영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말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응답, 바로 경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노력이나 주변의 도움이나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곰곰 묵상하면은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마음의 경영, 말의 응답할 때 이 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즉 다른 말로 기도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깊이 생각하고 준비했던 경영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말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 말을 했는가, 기도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상담했기 때문에 성취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은 생각과 경영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가를 검증하고 확인한 후에 나아가면 그 경영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검증해 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즉 성공할 것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입니다. 지금 나의 품고 있는 계획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가 함께 가정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그 계획이 세워진 후에 서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으로 경영의 성취를 이루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